Hi, I'm J2N. 안녕하세요, J2N입니다. 네, 트와이스가 드디어 원스파크로 컴백을 했는데요. 제가 지난 목요일부터 필리핀 출장을 가 있어가지고, 거기 호텔에서 리액션을 찍어볼까 했는데, 시간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귀국해서 아침에 좀 자다가, 아이가츠랑 원스파크 뮤직비디오 보고, 퍼포먼스 비디오 나왔길래, 한번 칠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플레이! 오, 엘리베이터. 너무. 느낌 너무 새로운데? 너무 예뻐. 아니, 지호 요즘 너무 멋있어요. 와, 나연 지호, 나연. 여기 분위기 좋다. 뭔가 파티하는 느낌이네요. 오, 이게 고조되는 파티 좋다. 와, 지효 목소리, 성공도다. 에이! 아이, 뭔가 되게 축하 빵빵 하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유일하게 이 버블의 아티스트 하나. 에이, 너무 예뻐. 근데 이런 음악 스타일 너무 새로운데요? 에이, 와, 너무 예뻐. 의상도 뭔가 되게 잘 어울린다, 음악이랑. 근데 지효가 너무 찌졌는데 이 노래? 지효 에이. 이거 그 알같이 느낌이다. 에이. 너무 예뻐. 그리고 확실히 전면 보컬이 안정적인 느낌이 있네요. 에이. 노래 너무 좋다. 너무 소름 돋아, 지금. 에이? 에이. 태연씨가 지효 보여서 놀랐어. 에헤이. 에헤이. 3절 안무가 좋네. 에이. 너무 예뻐. 지금 왜 이렇게 예쁘냐? 좋은데요? 원 스파크. 반짝반짝 터트리는 기분입니다. 와. 1절 구성 벌써도 뭔가 나연 지효가 파트가 꽤 많긴 했지만 뭔가 그만큼 노래에서 안정적으로 주는 에너지도 너무 좋고 저도 트와이스 수록곡도 많이 듣는 편인데 이런 스타일 음악은 또 너무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오. 근데 도입부에서 빡 터트리는 시작이 너무 좋다. 그러면 이 즐거운 마음을 이어서 퍼포먼스 영상을 바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이렇게 깜빡깜빡 하기 시작하네. 에이. 진짜 역시 도입부 장인. 너무 좋다, 여기 구성 안무. 그니까, 여기 나연 지효 나와서 딱 잡아주는 거 너무 좋아. 아우. 여기 안무 구성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미나 보컬이랑 되게 잘 어울려, 안무가. 에이. 에이.
어, 요게 다시 지어 나오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 에이. 나연 사태가 딱 1절에 엄청 몰려있네요. 에이. 아우. 뮤비에서 뭔가 제가 이 부분 잘 놓쳤던 것 같은데 안무를 보니까 잘 들어온다 박수가. 아이고 오, 너무 예뻐. 아이고 구성이 너무 좋다. 마더 마더 지우. 아우 너무 좋다. 노래가 되게 보컬이 강조된 것 같아요. 아, 저 하나 붙여 보고 좋아요. 헤어 안무 좋죠. 그니까 여기 미나, 하나, 찌 나오는 브릿지 구성도 되게 좋고. 아이 태연 사파 이때 처음 나오네. 에이 야 지효는 진짜 미쳤다. 대단한 여자. 에이 너무 재밌다. 이게 케이팝이지. 이거 밈 아시는 분 빠빠 좋다. 재밌다. 재밌으면 끝 아닙니까? 아, 너무 좋은데요? 일단 안무도 너무 노래 잘 나게 나온 것 같고. 와 근데 지효 에너지가 진짜 미쳤다. 와, 너무 건강하게 이 직업을 즐기는 모습이 이렇게 시청자들한테 잘 느껴져가지고 너무 리스펙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매력이 이 퍼포먼스랑 뮤비에서도 잘 살았던 것 같고. 그러면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는 아이가츠 뮤비까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너무 좋지 않아요? 뭔가 성공개국으로 이런 스타일의 노래를 가지고 나올 거라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원스파크랑 데뷔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뭔가 제가 음악 듣는 잘 모르겠다. 컨트리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퀸. 너무 좋아요, 보컬. 아, 뭔가 되게 편안하게 귀에다 말해주는 느낌? 너무 예뻐. 어두운데 근데 빛이 비춰주면서 뭔가 중국 영화 전투씬 같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콘서트 라이브 영상이 꼭 너무 느낌이 좋더라고요. 에이 너무 예뻐. 안아줘 안아줘. 너무 따뜻해. 에이 이번에는 요 둘 듀엣이 똑같이 1,2절이 있더라고요.
이 뮤직비디오도 좀 되게 트와이스의 또 다른 시그니처가 될 것 같아. 뭔가 이런 자연 느낌으로 찍은 것, 뭐 가을이라는 느낌이 또 오랜만에 새로운 것 같아가지고. 아, 뭔가 이 물 먹은 소리 나면서 애니메이션 바뀌는 전화도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원스파카를 보고 다시 보니까 그 곡을 릴리즈하는 전략이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원피스 같네요. 원피스. 제가 원피스 참 좋아하는데. 진짜 영화 재질이다. 하긴 지금 보니까 화면 비율도 영화 비율이긴 하네요. 에헤이. 너무 예뻐. 참 이제 10년차가 됐다고 10년차가 됐는데도 꾸준하게 좋은 작품들을 많이 내주는 팀이라서 더 리스펙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다. 좋아요. 아, 재밌네. 덕질하는 재미가 있네요, 역시. 뮤직비디오랑 퍼포먼스 보면서 이것저것 참 많이 얘기했지만 되게 한 발짝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이렇게 10년이란 기간 동안 꾸준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열심히 활동해주고 또 이렇게 계속 새로운 곡들도 뮤직비디오도 퍼포먼스 비디오 내줘서 그냥 너무 그게 좋은 것 같고 아까 제가 이게 케이팝이죠 했을 때 좀 잘 관통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뭔가 되게 즐기게 청자를 되게 시각적으로 또 청각적으로 잘 즐기게 만들어주고 따라하게 만들고 그런 걸 너무 잘하는 게 이 팀의 제일 강점인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재밌는 게 짱이죠. 재밌는 게 짱이야. 네, 오늘 오랜만에 트와이스 뮤직비디오 리액션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